어떻게 오셨어요? 헬스 등록하러 왔는데요. 하루 이용료는 2만 원이시고 1년째 등록하시려면 2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. 사진만 찍을 건데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? 네, 에어팟 끼고 계신데 제 말 들리세요? 아, 이거 간지예요. 아, 알겠습니다. 네, 할인은 조금 해주세요. 진짜 거울 앞에 서서 어우맨! 만 외치고 갈 건데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? 그럼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그건 좀 힘드세요. 기구 사용 안 하고 앉아만 있을 건데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? 저희 회원님들한테 민폐여가지고 그것도 좀 힘드세요, 고객님. 스쿼트 자리에서 엉덩이 사진 안 찍을 건데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? 그것까지 하시면 바로 방출이세요, 고객님. 늘 풀메이크업하고 땀 한 방울 안 흘릴 건데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? 그럼 여기 등록하실 이유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건 좀 힘드세요. 그래도 저 예뻐서 남성 회원들 많이 올 것 같은데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? 그건 좀 일리가 있네요. 그럼 깎아주세요. 1년치 15만 원 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즐거운 촬영 되세요. 네. 자기야, 그 운동하러 온데 이렇게 딱 붙는 걸 입고 오면 어떡해? 쳐다보라고 입은 건데? 쳐다보라고? 누구 쳐다보라고? 자기 만족이야 자기야. 왜 이렇게 보수적이야? 헤어지자. 헤어지자고? 아니 자기야, 나는 자기한테 헤어지자고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, 너한테 헤어지자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. 나는 그냥 너가 다른 분들한테 보면 좀 그러면 나는 조금 이제 야. 그 야. 다른 남자들이 야. 보는 게 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나는 어딜 보냐? 자기야, 저분 진짜 예쁘다. 예뻐? 어, 예뻐. 몸매도 좋아. 제가 예뻐? 내가 예뻐? 자기야, 근데 내 이상형이야.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. 자기야, 이상형과 여자친구는 다른 거야. 아. 제가 예뻐? 내가 예뻐? 저쪽 분이 조금 더 예쁜 것 같아. 아. 아니. 사진 찍으러 오셨나 봐요. 네. 저 여기서 운동해야 되는데 얼마나 걸리실까요? 앞으로 한 시간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. 꽤나 오랫동안 민폐를 끼치시네요. 네, 제가 일주일치를 찍어놓으려고요. 눈치 진짜 없으시다. 계속 눈치 주면서 뒤에서 기다릴게요. 네, 눈치 안 보고 천천히 찍을게요. 네. 저 이제 된 것 같아요. 집에 갈게요. 수고하세요. 네. 진짜 내 이상형이긴 했어. 내가 진짜 예전부터 알고 싶었던 거. 쳐다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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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뭘 쳐다보냐? 쳐다보래서. 힐끔힐끔 쳐다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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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쳐다보세요. 쳐다보지 마세요.